삼성전자가 인간에 가까운 성능을 제공하는 최첨단 시스템 반도체 개발에 박차를 가합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10월 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반도체 신기술을 소개하는 테크데이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날 행사에서 박용인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장은 인간의 기능에 근접한 시스템 반도체, 세미콘 휴머노이드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세미콘 휴머노이드 관련 개발 계획과 기술 동향 등을 소개할 전망입니다.